전업을 결단을 하고 나설 때 마지막 월급이 780만 원이었어요. 780을 버리고 나오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소득을 버리고 미쳤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저의 결단이 정말 잘한 결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애터미 스타마스터 정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한 20년 가까이를 제가 근무를 했거든요. 남편은 은행에 다녔어요. 은행 지점장을 하다가 저희 집에 이제 변수가 생겼죠. 임금 피크제로 이제 직장에서 내려앉게 되고 이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지병이 생기고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되지 않은 노후에 대한 자식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는 굉장히 잘 느끼고 살았거든요. 제가 느끼는 감정을 우리 아이들이 느낀다면 그건 재앙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사업 설명을 듣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 사업 설명에서 무슨 보상 플랜이나 뭐 회사나 이런 건 사실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오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이 파이프라인 우화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제품이 싸고 좋은 건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품질 좋고 가격 싸면 제가 했던 그동안에 한 20년 가까이 했던 그 일에 비하면 이거는 식은 죽 먹기죠. 너무 쉬운 일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 처음 시작부터 이 일을 쉽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쉽게 잘 됐어요. 처음에. 애터미를 딱 접했는데 마감도 없죠. 품질 좋고 가격 싸요. 아, 나도 평생 쓸 건데. 이 평생 쓰는 고객은 제가 했던 일에 비하면 너무 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업으로 나서게 됐죠. 이제 큰아들이 잘 알아보고 하느냐, 뭐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이제 뜯어 말리기 시작을 했고, 저희 아들은 그때 취업이 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만 있으면 그 직장에 갈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운전을 좀 해달라. 그러면서 아들 운전시켜서 세종시까지 세미나를 같이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이제 이거를 세미나 참석을 해보고,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자기도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뭐 결사 반대. 저는 중립. 근데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이제 직장인 체질이 아니래요. 그래서 나중에 직장에 가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애터미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때마다 애터미 할걸 후회할 거래요. 다시 애터미 하기도 힘들 거고 기회는 사라질 거고 그때 가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애터미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아들이랑 같이 하고 있죠. 인적 네트워크 사업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갈등 같은 게 없을 수는 없거든요. 이제 우리 사원에서도 보면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또 겸손히 섬긴다라는 그 사원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때 저는 처음에 막 갈등이 있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원 안에 진리가 다 있는 거예요. 조직 관리도 겸손히 섬기는 거로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해요. 안 하는데 이제 그게 가장 힘들었던,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죠. 박한길 회장님의 그 정선 상략, 착하고 선한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제품의 가치도 착하고 절대 제품, 절대 가격에 착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 사업의 보상 플랜도 두 라인 안에 무한대로 인정을 해줘서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을 할수 있게 해놨고 또 상한선을 권해서 승자 독식하지 않게 해주는 부분들 이 보상 플랜 안에도 착한 전략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더 대단한 거는 CEO 박한길 회장님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의 오너가 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 100년간은 기업을 갈수 있다라는 거100% 1000% 10000% 저희 박한길 회장님을 신뢰하거든요. 가장 지금도 힘들어하는 게 인생 시나리오예요. 스스로 저에게 많이 질문을 해요. 정말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정말 벤츠를 타고 싶어? 사실 전 차에 관심이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적당히 사는 중산층이었거든요. 저희 집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생 시나리오에서 박한길 회장님 말씀하시는 이것만 이루어지면 미쳐버릴 것 같은 꿈을 사실은 잘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기도하는 게 제가 어떻게 쓰여질지가 궁금한 거죠. 저는 당연히 부자는 될 거예요.
애터미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임페리얼 갈 거고, 이루어진 꿈이라 그러면 저가 이제 저 자신에게 주는 상은 이루어졌어요.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하고 책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들, 그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런 건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제가 꿈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꿈이 뭐냐 계속 찾고 있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 저는 새로운 사람 만나서 섀도우 플랜 하는 게 사업 성공 비결이거든요. 그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확보하면서 신규 고객을 창출하면서 가치 전달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제품의 가치를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의 가치, 돈의 가치를 전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람들이 갈구하는 게 무엇인가 보면은 부자 되고 싶은 거죠.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경제 보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빨리빨리 만나야 되고, 쉴 틈이 없어야 되고, 그 사람들 현장에서 빨리 만나서 애터미 전달을 하고, 그분들이 애터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안내하는 일인데, 늘 그러죠.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소개하신 분들은 사업을 잘 모르거나 시간이 없거나 여건이 잘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건이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 그거는 타이밍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내가 현장에서 내가 직접 뛰는 거죠. 그것이 성공 비결이고, 실제로 애터미 안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빠르게 애터미를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명일 수 있거든요. 애터미인이라면. 제가 로얄클럽에 입성을 하고, 그러면 제 밑에 리더스 클럽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태도 좋고, 자세 좋고, 결단하셨고, 행동으로 간절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직접 컨택을 해서 오토쌤이 만들고, 오토 판매사를 만들어서 조직 전체를 끌어올리는 일을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게 저의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터미는 나에게 설렘이다. 그 어떤 일을 하는데 내일이 기대가 되고,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나의 삶이 기대가 되는 그런 일들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애터미는 제가 이제 아침에 눈을 떠면서 이런 이야기 하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기대가 너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분들을 소개받을 수도 있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일을 하게 되니까 저는 이제 설레죠. 3년 후에 크라운 클럽이 되고, 5년 후에 예를 들어 임페리얼이 되고, 그래서 그때의 삶은 나는 어떤 삶을 살까? 그리고 나는 그때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또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 기대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표현하자면, 애터미는 저에게 주는 가슴 벅차게 오는 설레임 같은 거다.